아씨, 왜 자꾸 제 흉내를 내시는 겁니까? 진원제를 찾아온 두 여인. 이들은 아씨와 여종, 주종 관계인 듯 보였는데. 폐하, 사람의 신분은 베낄 수 있어도 기억은 베낄 수 없다 하였습니다. 폐하와 있었던 일에 관해 한번 물어보시지요. 혹 나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느냐? 꼭 돌아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96, 97, 98, 99, 100. 할아버지. 갔다가 노예로 팔면 제가 좀 받겠는데. 할아버지. 아, 안 갈래요. 안 갈래요. 아, 안 갈래요. 어? 그때 저는 강제로 끌려가 시녀로 살게 되었습니다. 아씨, 왜 겪지도 않으신 이야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시는 겁니까? 그때 오라버니와 헤어진 후로 시녀로 살아야 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껏 너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냐? 그때 일어난 전쟁으로 모두가 몰살당하며 나라가 패망했다 들었습니다. 도움을 구할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저는 오라버니가 찾아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청아야! 정말? 정말 너가 서진의 공주 청아인 거냐? 네? 아, 이거 좀 봐라! 진원제가 찾고 있는 청아공주는 손목에 점이 있다고 하는데. 할아버님. 할아버니 살아계셨군요. 아씨, 어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? 전부 거짓이에요. 아씨께서는 제가 궁에 나타날까 두려워 절 가둬놓기까지 하신 분입니다. 아씨, 대체 왜 이러세요?